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릴 적 향수가 물씬 느껴지면서도 뭔가 따뜻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작가의 고무신입니다. 제가 오영수 작가의 작품을 여러 편 읽어드렸었는데요.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오영수 작가의 글들은 향토적인 색채가 있으면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또 애수를 자아내게 하죠. 며칠 전에 읽어드렸던 수련이 그랬고 요람기 또한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하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번에 또 오영수 작가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아마 다 들으시면 마음은 이미 고향의 그 어느 때쯤으로 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영수 작가의 고무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무신 오영수. 보리밭 이랑에 모이를 줍는 낯닥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의 날품팔이이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 바른 담 밑에 모여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에 지쳐버린다. 그러나 이 단조로운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그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였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밭 사이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엿장수는 가위를 째깍거리면서 자, 엿이야 엿! 맛 좋고 빛 좋은 울릉호박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가를 들고 언제나 귀 익은 타령 이것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또 신이 나는 넋두리였다. 엿장수가 마을 앞까지 채 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길목에 쭉 모여서서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섰다. 그러면 엿장수는 더 한층 가위소리를 째깍거리고 길목 돌 위에다 엿판을 턱 내려놓고는 자, 어떠냐? 하는 듯이 맛보기를 주면 아이들은 서로 다투어 담을 치고 들여다본다. 그러나 막상 엿을 사먹는 아이는 좀채 보이지 않고 혹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가지고 와서 바꿔먹는 아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도 매일같이 있을 리는 없다. 아이들이 사먹지는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다. 그 뽀얗게 밀가루를 쓴 엿가락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엿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양이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괴고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엿장수의 존재란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는지도 모른다. 철수가 막 저녁 밥상을 받자 그보다 먼저 저녁을 먹은 6살짜리 영희와 4살짜리 윤희놈이 상머리에 와 앉는다. 영희놈이 시무룩한 상을 하고 누가 묻기나 한 듯이 어머니는 왜 가갔어? 한다. 즉 저희들을 안 데리고 갔다는 불평인 눈치다. 이런 때 저희들을 동정하는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투정을 부리는 줄 알기 때문에 철수는 시치미를 딱 떼고 흠 했을 뿐 더는 대꾸를 안았다. 윤희는 밥술을 오르내리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영희는 제 말한 것이 아무 반응이 없어 개면쩍어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 앉으면서 아버지! 하고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아줌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한다. 철수는 밥을 씹다 말고 응, 정말?
그래. 하고는 팔을 걷어보이나 꽃이 피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놈도 밑이 빠진 바지를 젖히고 볼기짝을 가리키면서 에게 때려 하는 것을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의외의 일이었다. 그것은 식모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남이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남이가 저희들 말과 같이 때리고 꼬집기까지 했을 때는 이만저만한 일 때문이 아니리라. 그래, 왜 아줌마가 때리고 꼬집더냐? 응? 한 놈도 대답이 없다. 철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이를 불렀다. 남이 역시 대답이 없다. 대답은 없으나 마룻괴로 걸어오는 발소리는 들린다. 부엌에서 할 대답을 방문을 열고서야 예 하는 남이의 태도도 역시 여느 때와는 다르다. 철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냐? 아니 때리고 꼬집은 것을 나무람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저지레를 했느냐 말이다. 그제서야 남이는 곁눈으로 영희와 윤희를 한번 흘겨보고는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 새 영희와 윤희가 제 고무신을 들어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어이없는 소리다. 철수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고는 밥술을 걸쳐놓고 남이에게로 돌아앉으면서 아니 그래 넌 빨래 갈 때 신을 벗고 갔더냐? 아니요. 그럼 집에서 신는 헌신 말고요. 옥색 신을요. 철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응? 옥색 신이다? 예.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8월 대목이었다. 철수가 남이더러 추석 7회로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남이는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 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옷은 작년에 지어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 해야 크림이나 한 통 사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의외에도 옥색 고무신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준다고 한 이상 과하니 어쩌니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일금 360원을 주고 사줬던 것이다. 남이는 무척 기뻐했고 그만큼 또 그 신을 아꼈다. 제가 쓰는 괴짝 속에 감춰두고 특별한 출입, 이를테면 명절날이나 또는 심부름 갈 때나 학교 운동회 때 출입이 아니면 좀채 신질 않았고 또 한번 신기만 하면 귀엽고 비누로 씻고 닦고 했다. 그렇게 신어서 닳기보다 닦아서 닳는 것이 더했으리라. 그렇듯 골똘히도 아끼는 신이었으니 남이인들 여간 속이 상했기에 때리고 꼬집었을까. 그래, 그 신을 어디다 뒀길래? 마루끝에 엎어둔걸요. 왜 마루끝에 뒀니? 씻어서 말린다고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영희와 윤희를 돌아보니 영희놈은 맹꽁이처럼 부르켜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희놈은 밥상을 노려만 보고 앉았다. 남이는 또 말을 계속했다. 지가 빨래를 해가지고 오니 골목에서 영희와 윤희가 엿을 먹고 있기에 웬 엿이자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달아나는데 이웃 아이들 말이 옆집 순이가 헌 고무신 한 짝을 가져와서 엿을 바꿔먹는 것을 보고 윤희가 집으로 들어가서 신 한 짝을 들고 나와 엿장수에게 팽개치다시피 하고 엿을 바꿔 가지고 갔는데 조금 뒤에 영희가 또 한 짝을 마저 갖다 주고 엿을 바꿨대요. 남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희는 눈을 해뜩거리면서 지가 와 그래 와 좀 안 주노 와 하는 것은 윤희가 엿을 바꿔 나눠 먹지 않기에 저도 그랬다는 뜻이다. 이러는 동안 윤희는 밥상에 얹힌 계란부침을 먹어버렸다. 그래, 그 엿장수는 어느 놈인데? 매일 단골로 오는 머리 덥수룩하고 젊은 총각놈 말이지? 철수는 밥상을 내밀었다.
남이는 남이대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와봐라 하고 벼르면서 밥상을 내갔다. 영희놈도 슬며시 일어나서 윤희 옆에 가서 잘 작정을 한다. 부엌에서는 남이가 엿장수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셈인지 솥전에 바가지 닥들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철수는 예, 남아, 신을 도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주든지 할 테니 바가지 너무 닥들이지 말고 그릇 조심해라. 그러고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나 세상이 도둑판이고 따라서 요즘 엿장수란 옆하는 빙자로 빈집을 노려 요강, 대야를 훔쳐가기가 예사고 심지어는 빨래까지 걷어가는 판인데 신으로 말하면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닌 이상 그놈을 잡고 힐난을 한 대짜 쉽사리 찾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영희와 윤희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웃옷을 벗기고 베개를 베어주고 철수도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밖은 물기 먹은 초열흘 달이 희붓한데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은 조용하다.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먼 듯 가까운 듯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남이가 세숫대야에 걸레랑 헌 양말이랑 담아 옆에 끼고 막 대문 밖을 나서는데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엿장수는 마을 중턱 보리밭 사이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남이는 대문 설주에 몸을 붙이고 엿장수를 기다렸다. 엿장수는 마을 앞에 오자 한층 더 목청을 높여 자, 떨어진 고무신이나 백철 부서진 거나 삼배 속꽃 떨어진 거나 째깍 째깍. 그러자 남이는 저놈의 엿장수 미쳤는가 배?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렸고 마을 아이들은 어느새 엿장수를 둘러쌌다. 엿장수가 옆판을 길목에 내리자 남이는 가시처럼 꼭 찌르는 소리로 보소! 엿장수는 놀란 듯 힐끗 한번 돌아보고는 담을 싼 아이들을 해치고 남이에게로 오는데 남이는 입을 셀쭉하면서 대뜸 내 신! 내놓소! 했다. 엿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남이를 바라보다 말고 은근한 말투로 신은 웬 신요? 하고는 상대편의 의심을 받을 만큼 희죽이 웃어 보이자 남이는 눈이 까칠해가지고 잡아떼면 누가 속을 줄 아는가 배? 그러나 엿장수는 수양보들 봄바람 맞듯 연신 희죽거리며 뭘요? 금음께에 홍두께도 분수가 있지. 남이는 발끈하고 신 말이요? 신을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꿰어간 옥색 고무신 말이요? 엿장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꾀기는 누가? 하고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길 아래 위를 살핀 다음 낮은 소리로 그 신이 당신 신이던교? 누구 신이든 내봐요 빨리. 여장수는 또 머리를 긁으면서 당신 신인 줄 알았으면야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다매야 하고 지나치게 고분거리는데 남이는 한결같이 앙사를 부린다. 내놔요 빨리. 엿장수는 손짓으로 어르듯 달래듯 가만히 있어. 도가에 가보고 신이 있으면야 갖다 주고 말고 만일 신이 없으면 새 신이라도 사다 줄게요. 염려 마소. 하고는 남이의 발을 눈잼하는데 이때 난데없이 굵다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남이의 얼굴 주위를 잉잉 날아돈다. 남이는 상을 찌푸리고 한 손을 내저 벌을 쫓고 목을 돌리고 하는데 벌은 갑자기 남이 저고리 앞섭해부터 가슴패기로 기어오르고 있다. 이것을 조마조마 보고 있던 엿장수는 가만? 하고는 한 걸음에 뛰어들어 요놈의 벌이? 하고 손바닥으로 벌을 딱 덮어 눌렀다.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순간이었다. 남이는 당황하면서도 귀 언저리를 붉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함께 엿장수 소나귀에는 벌이 쥐어졌다. 쥐인 벌은 고스란히 있을 리가 없다. 한번 잉 소리를 내고는 그만 손바닥을 쏘아버렸다. 동시에 엿장수는 앗! 하고 쥐었던 손을 펴불며 안감질을 하는 꼴이 남이는 어찌나 우스웠던지 그만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 하고 웃어버렸다.
엿장수는 반은 울상, 반은 웃는 상 나미를 바라보는데 나미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나미는 엿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무색해서 눈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살을 쏘아버린 벌이 꽁무니에 흰 실 같은 것을 달고 거추장스럽게 기어가고 있다. 나미의 시선을 따라온 엿장수 눈이 이것을 보자 그만 억센 발로 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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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망깨 다지듯 짓밟고 문질러 자취도 없이 해버리자 나미는 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엿장수는 무슨 발작이나 막 하고 난 사람처럼 맥이 없었다. 어깨와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나미가 들어간 문 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슬렁어슬렁 옆한께로 돌아왔다. 옆한가에는 아이들이 파리떼처럼 붙어있었다. 보아하니 윤희는 아랫배에 두 손을 붙여 도사리고 앉아 엿을 노리고 있고 영희는 서서 아이들과 어느 것이 굵으니 작으니 하며 태태거리고 있다. 엿은 애들이 그새 얼마나 손질을 했기에 가루가 벗겨지고 노르스름한 알몸이 드러난 것이 따끈한 봄볕에 쪼여 노그라질 대로 노그라졌다. 이런 엿은 누가 시험삼아 입에 넣어볼 양면 단맛보다는 먼저 짭짤한 맛이리라. 엿장수는 아이들과 엿판을 번갈아 보다 말고 무슨 생각에선지 엿을 몇 가락 움켜주고는 가위로 때려 부수어 둘러선 아이들에게 한 동강이씩 선심을 쓰는데 그 중에도 영희와 윤희는 제일 큰 것을 받았다. 엿장수는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엿판을 메고 연신 힐끗힐끗 철순의 집을 보아가며 다음 마을로 건너갔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서 또다시 가위 소리가 들렸으나 엿장수는 엿판을 내리지 않았고 또 아이들도 채 모이기도 전에 아랫마을로 내려가 버렸다.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자꾸만 선이 희미해오고 수양버들은 아지랑이가 간지러운 듯 한들거렸다. 보리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향 담 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다. 엿장수가 오는 시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또 하나 의외의 일은 한 담배 참식이면 다음 마을로 가버리는 엿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목 타작마당에서 아이들과 뛰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제 모양으로 엿을 한 동강이씩 주지 않고 가는 것이 퍽이나 섭섭한 눈초리로 뒷골을 바라보았으나 보리쌀 삶을 즈음해서 엿장수는 또 왔고 해가 져서야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다만 전날과 다른 것은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쥐어주고 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은 영희와 윤희가 무척 부러웠다.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산기슭 잔디 언덕에는 쑥 싹을 캐는 소녀들이 생낡은 분홍 치마가 애틋하게 정다워 보이고 개울가에는 냉이랑 독새랑 역귀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 엿장수는 한결같이 왔고 와서는 갈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었고 웃는 날은 애들에게 엿을 나눠주었으나 벙어리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가는 날은 엿맛을 못 보았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엿장수가 오면 엿판보다 먼저 엿장수 눈치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 요즘은 그 덥수룩한 머리에다 기름 칠갑을 해가지고는 억지로 빗어넘기고 또 옥색 인조견 조끼도 입었다. 낯익은 동네 아낙들이 엿장수 요새 장가 갔는가 배? 라고 할라치면 엿장수는 수줍게도 씩 웃으며 그 펑퍼짐한 얼굴을 모로 돌리곤 했다. 하루는 철수가 저녁을 딴 데서 치르고 늦게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내가 대문 틈으로 정신없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철수는 이놈이 바로 좀도둑이거니 하고 손가방으로 궁둥짝을 후려치며 웬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사나이는 그야말로 뱀이나 밟은 것처럼 기겁을 하고는 철수를 보자
이내 한 손을 머리로 올리고 꾸벅꾸벅 절만했다. 무엇을 훔치려고 노리는 거야? 아, 아니올시더. 예, 예, 저 댁의 강아지가, 예, 강아지가 어쨌단 거야? 예, 저 아니올시다, 연신 허리를 꾸벅거리며 비슬비슬 달아나버렸다. 그놈, 미친놈이군, 했을 뿐 그 사나이가 엿장수인 줄 철수는 몰랐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런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안방문을 꼭꼭 걸어 닫았다. 어떤 사람은 철순의 집단 밑에서 도둑놈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길목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개울 빨래터에서도 보았고 동네 우물가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건만 마을에서는 도둑 소문이 자자한 채 달도 바뀌고 제비 올 무렵 어느 날 저녁녘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철수 내외가 남이 아버지를 맨 나중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윤희가 나던 해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3년 동안 남이 아버지는 많이도 변했다. 머리는 검은 털보다는 흰 털이 훨씬 많았고 그 길쑤한 얼굴은 유지를 비벼놓은 것처럼 주름살이 잡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이 아버지는 내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는 담배를 잰다. 철수 내외는 암만 해도 이 영감이 딸을 보러만 온 것이 아니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무슨 일인데요? 새삼스리. 그러나 남이 아버지는 안 그런기요. 내가 나이 70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리고는 담배를 쭉쭉 소리를 내어 빨고 나서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저 남이 말입니다. 저것을 내 산 동안에 짝을 맞춰놔야 안 되겠는겨. 하고는 또 담배를 빨기 시작한다. 철수는 그야 짝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한즉 아니올시다. 지지배가 나이 18이면 관연했거든요. 우리 동네 말입니다. 나이 올해 20살 먹은 얌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둘이고요. 뱃내리고 받아내리고 입댈 것 없지요. 철수는 듣다 못해. 그래서 영감은 거기다 남이를 시집 보내겠단 말씀이죠? 암요. 그러자 철수 아내가 보이소. 나도 21살 때 이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더구나 남이는 나이만 18이지 원래 좀 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의 16밖에는 안 배는데. 아니올시도 부모 갖고 살림 있으면야 한 해 두 해 늦어도 까딱 없지요. 암 까딱 없고 말고. 그렇잖아도 20살은 안 넘길 작정을 하고 또 그리 준비도 하고 있어. 20살이란 말에 남의 아버지는 그만 질색을 하면서 엄마의 무슨 말인교 당찬심더 하고는 낮까지 불키었다. 철수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철수는 손짓으로 막고 영감 잘 알았소. 그만 건너가서 편히 쉬이소 하자 그제서야 남의 아버지는 안심이 되는 듯 일어서며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심더. 안 그런교. 기왕 남의 권식 될 바야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겨? 하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건너갔다. 남유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눈시울이 약간 부은 것뿐이다. 이날 철수 내외는 둘 다 결근을 했다. 철수 아내는 그동안 장만해 두었던 남이의 옷감을 꺼냈다. 그리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저고리감이 4벌, 치마감이 3벌, 그 밖에 자기가 시집 올 때 해온 무쇠곳 중에서 시속에 맞지 않고 색이 너무 난한 것을 추려 몇 벌, 또 속옷 이것저것 해서 한 보퉁이는 조이 되었다. 아침을 치르고 나서 철수 내외는 남이를 불러 갈 채비를 하라고 이르고 그의 아내는 밀쳐둔 보퉁이를 해치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언제 입는 옷이고 또 이것은 다시 고쳐 하고 하면서 일일이 일러주는데 남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하고 일어선다. 내가 할 테니 그만두고 어서 머리 빗어라. 그리고 옷은 이걸 입고 벗어는 요전번에 신던 것 신고. 그러나 나미는 물도 안 길었어요 하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만둬라. 요새 물이 달려서 일찍 가야 해요. 그러자 건너방에서는 남이 아버지가 남아 준비 다 됐나? 차 시간 놓칠라. 속히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남이는 건너방 쪽을 흘겨보고 가고 싶거든 혼자 가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또 밖을 나가려는 것을 이번에는 철수가 불러들여 가보고 마땅찮거든 다시 오더라도 가도록 해야지. 차 시간도 있고 하니 빨리 채비를 해라. 하고 타이르는데 남이 아버지는 벌써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남이는 그제서야 낯을 씻고 제가 일상 쓰던 물건들을 챙겼다. 크림통과 가루분통이 하나씩, 그리고 한쪽 모가 떨어져 삼각이 된 거울이 한 개, 얼레빗과 참빗, 그 밖에 수본, 골무, 베갯모, 색 헝겊, 당세기, 허드레 옷 해서 그것도 한 보퉁이가 실하다. 분홍 치마에 흰 반회장 저고리를 입고 맑은 때가 무들랑 말락한 버선을 신은 남이는 딴 사람같이 예뻐 보였다. 어디다 내세우더라도 얌전한 색식감이었다. 남이 아버지가 대문짝에 담뱃대를 딱딱 두드리면서 헝기침을 하는 것은 빨리 나오라는 재촉일게다. 철수 아내는 이모저모 남이 몸매피를 보아주고 어서 가거라. 너 잔치할 때는 너 아저씨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꼭 할 테니. 그러나 남이는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영희와 윤희를 찾는다. 골목에 나가 있던 영희와 윤희는 남이의 달라진 모양을 보고 눈이 둥그레져서 아줌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대답도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영희와 윤희를 세운 채 두 팔로 가둬앉고 윤아 아줌마 가면 네 빠빠 누가 줄꼬? 하자 영희가 또 아줌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목맨 낮은 소리로 우리 집에 간다. 그러나 영희는 거짓말이다. 이거 너거 집 아이고 뭐고? 하고 발까지 구르며 짜증을 낸다. 갑자기 윤희가 그 넓적한 입을 삐죽거리면서 억실억실한 눈에 눈물을 한빡 가둔다. 남이는 지그시 팔에 힘을 준다. 윤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남이의 자줏빛 옷걸음에 얼룩이 진다. 바로 이때다. 골목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남이는 재빨리 윤희를 업고 영희의 손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남이 아버지는 벌써 저만치 철수와 하직을 하면서 내려가고 엿장수는 막 철순의 집 앞에서 대문을 나서는 남이와 마주쳤다. 엿장수는 얼빠진 사람처럼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눈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남이는 윤희를 업은 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약간 돌려 치맛자락을 걷고 빨간 콩주머니에서 10원짜리 두 장을 꺼내 엿장수를 주었다. 엿장수는 그제서야 눈을 돌려 남이와 돈을 번갈아 보다 말고 신문지 조각에 엿을 네 대가락 싸서 아무 말도 없이 돈과 함께 내민다. 남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역시 아무 말도 없이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는 영희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여정수는 멍하니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 옆판을 둘러매고는 혼잣말로 꽃놀이를 가면 자천 골짜기지. 그럼 한 걸음 앞서 울음고개로 질러감 되겠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여장수는 빠른 걸음으로 담모퉁이를 돌아 울음고개로 향해갔다. 남이는 그 엿장수에게서 받은 엿을 영희에게 둘, 윤희에게 둘, 각각 손에 쥐어주고서도 한 동아기를 잘라 입에 놓고는 손수건으로 윤희 눈물 자국과 영희 코밑을 닦아주고서야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영희와 윤희는 엿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철수 아내는 보퉁이 한 개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나미에게 귀한말로 무엇을 일러주고 이래서 나미는 떠나간다. 다만 한 가지, 철수 내외에게 수수께끼는 마을 중턱에서 나미를 보내고 서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데 나미가 어이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더구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것을. 철수 내외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도로 물어본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다. 보리밭 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은 나미는 갔다. 자천 골짜기로 꽃놀이를 가는 줄만 알았던 나미가 난데없는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엿장수는 울음 고개 위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미 자신이야 알 리도 없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어릴 적의 추억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화 같은 어느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엿장수, 지금은 이런 직업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람이죠. 고무신이나 집에서 안 쓰는 쇠조각 같은 것을 주고 엿으로 바꿔먹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엔 시대가 변하면서 엿 대신 뻥튀기 장수로 바뀌었죠. 암튼 이 엿장수가 나미에게 반해서 그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못내 아쉽게 헤어지게 되는 장면은 뭔가 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나미가 신고 가는 옥색 고무신을 철수 내외가 보면서 의아해하죠. 지난번 옥색 고무신은 아이들이 엿바꿔 먹었고 다시 사다 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미가 신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제 생각엔 아마도 엿장수와 나미 사이엔 소설 속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추측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옥색 고무신은 엿장수가 사다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사다 주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나미를 보며 엿장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곤 꽃놀이를 가면 자천 골짜기지 하는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애써 외면을 하는 그 장면에서 어쩌지 못하는 남자의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용수 작가는 이런 향수 어리고 남녀의 이야기를 아사무사하게 잘 표현하는 작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오용수 작가의 고무신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